가든 X가 기본적인 게 X가 되고 그죠? 반대로는 리버풀인데 이게 싱글 X고 그다음에 무릎하고 이 발바닥인데 그냥 무릎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지금 무릎 들어간 발바닥이 발목이 여기 걸어야 돼요. 여기 걸어야 되고 이거는 여기 옆무릎에 이거를 밀고 이거는 나 당기고 이렇게 이 밀착하고 밀고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가 누르려고 해도 다 안 눌려. 이게 살아있어서 이게 살아있어서 다 안 눌려. 눌러보세요 그냥. 아예 그럼 일어나세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일어나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X가드는 팔을 다시 빼서 이렇게 걸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바로 그냥 계속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온 상태로 일어나고 발대 빼자마자 발목 걸고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위아래 바꿀 수 있게. 네, 그립 이 잡다 보면 그거 이제 그립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립 있다고 쉬고 그립 딱 세팅하시면 돼요. 이 힘도 없으면 상대가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면 무릎도 무릎도 그냥 똑같아요. 돌리시면 네, 돌리시고 그냥 들어가면 스트라인 걸리니까 항상 바깥쪽을 빼든지 일어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옆무릎에서 하시는 거예요. 옆무릎 발을 위에 허벅지 그냥 다 들고 발을 무릎 위에 허벅지에 그래서 손 밀어주고 손 밀어서 바로 일어나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발이 앞이 너무 안 보여요. 항상 머리가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 발 이거 빼자마자 발을 찾아요. 하나, 땡기면서 돌려요.